약간의 이제 금전에 횡재 수준이 있어요. 약간 주식을 한다거나 투자를 한다거나 했을 때, 약간의 내가 횡재수로 얻을 수 있는 금액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이제 그건 있잖아요. 누구나. 욕심이 과하면 어때요? 화를 불러들인단 그렇죠. 말이죠.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에 대한 운세를 좀 보고 싶은데요. 2021년도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GT분들의 운세를 한번 볼까 합니다. 먼저 26세 병자생입니다. 26세 이제 병자생들 같은 경우는 금전운은 조금 약해요. 내가 돈을 큰 돈을 만지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이런 것보다는 올해 저 약간 기운의 변화가 굉장히 심하다고 보시면 돼요. 기운의 변화가 크다 보니까 이제 금전보다는 자기 개발.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배운다거나 자격증. 자격증. 예를 들어서 내 스펙을 조금 쌓는 해. 그리고 약간의 소액이라도 금전 거래를 하면 무조건 안 돼요. 친구들한테 뭐돈 1, 20만 원씩 빌리는 것도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냥 제가 말씀드린 이 소액은 1,000원도 소액이고, 그렇죠. 그죠? 어떻게 보면 10,000원도 소액일 수 있지만, 그런 금전, 그러니까 아예 금전 관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참고하는 것만 조금 피하시면, 병자생들은 그래도 금전 가지고 막 무조건 힘들어라 하는 운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좀잘 넘어갈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음은 38세 갑자생입니다. 갑자생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이제 금전에 횡재 수준이 있어요. 약간 주식을 한다거나 투자를 한다거나 했을 때, 약간의 내가 횡재수로 얻을 수 있는 금액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이제 그건 있잖아요. 누구나. 욕심이 과하면 어때요? 화를 불러들인단 그렇죠. 말이죠. 과하면 안 근데 되죠. 어느 정도 내가 이득을 봤으면 조금 예를 들어 주식을 하다가 뺄 때도 있어야 되고, 요거 밀당을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시기 빠지기. 그렇죠. 그런 걸 조금 잘 하셔야 될것 같고, 예를 들어 과소비라든지 지출 관리를 조금 못하면 돈이 조금 많이 나가는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상반기에는. 그렇다 보니까 불필요한 소비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승진의 기회도 있거든요. 근데 올해 승진을 못하시면 내년 조금 더 힘들 수는 있어. 그래서 어떻게든 노력을 하셔서 승진의 기회를 엿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프로젝트 같은 거 무조건 손들고 제가 하겠다고. 그렇죠. 약간 조금 힘들어도 노력하는 만큼 나한테 들어오는 해다 보니까 열심히 하시면 만 38살 갑자생들 같은 경우는 운이 조금 그래도 괜찮은 조금 더 노력하시고, 그리고 돈 관리 하셔야 될 나이니까 네네. 영상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50세, 인생의 반을 사셨네요. 그렇죠. 임자생입니다. 임자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GT들 얘기하는 20대나 뭐 30대, 50대, 60대 요 띠들 중에 그래도 제일 운이 좋지 않을까? 올해 GT들 중에는 50대 요 임자생들이 돈은 차곡차곡 천천히 모아가는 단계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끝으로 갈수록 쌓아두는 운이에요. 빈 곳간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 곡식을 채워라 하는 운이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조금 한 눈만 안 팔면 차근차근 천천히만 간다 뿐이지 운이 없는 건 아니고요. 근데 요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서운, 문서를 잡을 운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이동이나 변동운이 들어와요.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직장 내의 변동, 뭐 이직을 하는 것도 변동에 속하고요. 같은 직장 내에서 약간 부서가 바뀌는 것도 변동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뭐 직급이 오른다거나 그런 것도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동은 제가 이제 문서운을 만약에 잡게 되면 이사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뭐 이사를 안 하시고 문서를 잡으시면 그냥 문서만 잡으셔가지고 뭐 세놓는 것도 상관은 없어요. 마지막 62세 경자생입니다. 62세 경자생들 같은 경우는 최근 작년 재작년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뭘로? 돈으로. 근데 이게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지는 게 들어오다 보니까 돈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빌려준 돈. 생각지도 못하게 옆에서 누가 투자를 해라, 뭘 해봐라 해서 그거에 넘어가서 이제 금전으로 손실이 왔던 분들. 근데 올해는 그래도 다는 아니라도 내가 10가지 중에 5가지 정도는 회수를 할 수가 있어요. 금전에 대해서. 그래서 빌려줬던 돈 이런 것도 회수는 할수 있고, 이 경자생들이 되게 조심을 해야 되는 게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조금 기가 얇으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투자나 이런 걸 잘못해서 이제 손실을 많이 있다 보니까 올해는 어때요? 투자나 주식도 조심을 하셔야 되겠지만 동업이라든지 이렇게 누구랑 같이 하는 거를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62살 경자생 같은 경우는 동업 같은 거할 기회가 또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동업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자, 오늘 제가 선생님과 이렇게 GT분들의 상반기 네. 올해 금전에 대해서 이야기 해봤고요. 네네. 다음에는 다른 띠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